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4년째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가 있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숨진 안양이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황당한 상황.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안부에 대해선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최대 이슈였던 지난해 전수조사에서조차 의심스러운 결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2015년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아 우리는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. 정원에 관련해 해당이 안 되는지 알았었고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놓쳤습니다. 지난 2014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김 모양도 행방이 묘연합니다. 수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부가 김양을 데리고 잠적한 뒤 병원 진료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. 김양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. 중3 여학생 한 명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기조사한 유예 및 정원 외 관리 등 장기 결석 학생 중 보고 누락자를 철저하게 재조사하겠습니다. 장기 결석 초등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발표 두 달 만에 스스로 구멍이 있었음을 인정한 도교육청. 그 사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가 없었길 바랄 뿐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